방금 들으신 대로 여건을 만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자는 말에서 핵심은 결국 여건일 겁니다. 이 여건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북핵 문제는 직접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남승모 기자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의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회담 성사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 정세를 둘러싼 여건, 즉 비핵화 관련 진전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오늘 만남에서 북한 핵 문제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꼽은 최우선 과제는 북미 대화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과의 대화에 북측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북측 대표단은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북미 대화를 촉구하고 또 실질적 회담을 위한 여건 조성을 강조한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은 회담을 위한 회담이 목표일 순 없다고 한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정상회담을 하려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되고 또 어느 정도의 성과가 담보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북측 대표단이 미국에 대한 평소 주장을 이야기했다고 말해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훈련 중단 같은 발언이 있었음을 내비쳤습니다. SBS 남승모입니다.